경우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디나랑 같이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나시고랭 먹으러 가서 갑자기 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오늘 또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될지 사람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Hello friends, I'm Lena.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제가 원래 연애를 할 때 되게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 거니까 이번에 블라인드미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레나, after a while, you will talk with Owen on the phone. Please be ready. 아, 갑자기 떨리는데? 어떡하지?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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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웬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누구일 것 같아요? 한국말 잘하시는데 PD님이신가? 왜? 아, 예, 한국말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네, 저는 레나예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소품샵 구경하고 있어요. 아, 소품샵. 네. 소품샵 좋아하세요? 아, 네, 저 완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소품샵에서 뭐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핸드폰 케이스랑 막 작은 컵들. 핸드폰 못 쓰세요? 저 아이폰이요. 저 아이폰이요? 제가 아이폰으로 하나 봐드릴게요. 혹시 소품샵에서 지금 뭐 산 거 있어요? 저요? 저 이제 하나 뭐 살라고요. 어떤 거요? 저 이 그립톡이 아까부터 계속 이 강아지 그립톡이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랑 너무 닮아서.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종이 뭐예요? 저 말티즈. 아... 종이 뭐예요? 전 치아와. 치아와. 네, 저도 그래서 소품샵 같은 데 가면 진짜 막 강아지 그려져 있는 스티커. 저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를 저 막 붙이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티커 맞아. 네, 제 노트북에도 엄청 붙어져 있고. 아, 진짜?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피아노 연습실에 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어릴 땐 잘 쳤는데. 아, 원래 피아노 했었어요? 네, 아기 때. 한 초등학생 때까지? 아, 근데 평소에 좋아하는 곡 있어요? 피아노 연주곡 같은 거? 피아노 연주곡이요? 이루마의 리벌 리벌 플로우즈 인 유. 네, 그 네. 저는 그 히사이 시조 일본 작곡가. 아, 히사이 시조 곡도 네.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들려주세요. 연습 열심히 해놓을게요.
네. 기대할게요. 그럼 이제 쇼핑을 사고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헬로 프렌즈. 처음에 카톡을 했었던 그 레나라는 친구는 궁금했는데 오히려 전화 통화하니까 더 많은 대화가 쉽게 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도 들었고 드네랑 통화할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드네는 되게 설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집에 가셨어요? 네, 커피숍 갔다가 지금 집에 왔어요. 뭐 사셨어요? 저 완전 귀여운 엽서랑 스티커. 그 강아지랑 닮은? 오! 치와와! 티아라 있다! 치와와 맞지? 그럼 혹시 막 소개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셨을까요? 아닌 안 해봤어요. 낯 많이 가리는데 지금 약간 전화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항상 연애하면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저는 막 잘 표현을 못 했어가지고 안 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어려웠었는데 표현 잘 하세요? 어려워요 그게 참. 그렇죠.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전까지는 약간 잘 표현을 저는 못했어서 앞으로는 약간 열심히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 다행이에요. 근데 뭐 되게 어색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지도 않고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점도 많아서. 네. 아까 피아노 소리 났어서 들렸어요? 네. 네. 아, 설마 연습하고 계셨나? 그 쳐주시려고? 혹시나 약간 되게 한국적인 노래를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이요? 지금 쳐주시는 거예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디나랑 대화했었을 때는 뭐 밝고 약간 살짝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면 레나는 굉장히 공통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다양한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말레이시아, and I'm now studying at Hanyang University. So I wanted to come here and meet more friends. And I think it's exciting and fun. I don't wanna wake up.